아이, 최원준 왜 이렇게 하나? 아니, 전화 한번 해볼까요? 아, 나도 올 때 다 됐는데 뭐. 머리 그렇게 하면 시원해요? 아, 시원해! 아, 왜 말을 내고 그러지? 시원하다. 안녕하세요. 왔구나. 왔어. 잠깐 들어가. 어? 어우, 허리야. 어우, 밤새도록 시달렸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네. 아. 미쳤어요? 시달리, 뭘 시달려요? 내가 뭐, 아니 밤새 병뚜껑에 베겨서 허리 아프다는 거야. 아우, 쑤셔. 아우. 파스라도 붙이죠, 왜? 붙였어. 아, 근데 있지, 제발 방 좀 치워. 내 사우나에 가서 양말 벗었다가 기절했잖아. 아, 무슨 탄광 다녀온 것도 아니고 양말이 샥하매. 아휴, 멀쩡한 양말 버렸네.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따 국물도 없어요. 난 누구 생각해서 이렇게 김밥까지 싸왔는데. 어떡하지? 나 혼자 밥 먹어야지. 아니, 그런 것도 할 줄 알아? 아유, 센스쟁이. 오빠 한번 해줄까? 밝히기 됐어요. 저리 가, 미워. 밝히긴 누가 누구 보고 밝힌다고 그래. 어젯밤 덮친 게 누군데. 어? 미쳤어요? 누가? 모르지. 꿈 꿨어요? 어휴, 허리야. 난 괜찮은데? 어휴. 정말로 못 오겠대? 이영애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단 얘기지? 아, 네. 저 계속 설득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혹시 아직도 원준 씨한테 땀만 갖고 있는 거 아닌가? 알았어, 나가봐. 네. 그만한 월급에 덩어리 같은 직원 구하기도 힘든데 내가 직접 만나볼 걸 그랬나? 아쉬운 사장, 영애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. 씹는다 이거지?